2대2. 우리 뭐 광고 없냐? 천안의 제일 명문 곳은 천안 오성고. 제 장점은 스피드한 돌파인데 약간 볼 때와 저기 사이가 짧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속도를 줄여야 돼.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번 세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수비 자세가 낮고 힘이 센 것 같아요. 하나도 안 밀리는 거 보니까 길도 다 읽고 있고 떨어지면 슛 쏘고. 준영님 바로 하시죠. 준영님. 힘이 도와줬어요.
패슛 없이는 절대 못 들켰어요. 슛이 들어가야 되는데. 상태에서 1대1을 하셨거든요. 어떠셨어요? 이상 형이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저한테 잘한다, 되게 1대1 하고 싶다 이렇게 스피드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스피드가 좋은데, 좀 아쉬웠던 게 이상 형께서도 그 스피디한 돌파력이 장점인데 오늘 코트랑 인드라인 좀 좁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 의성이 형 괜찮은가요? 퀀텀이나 가서 제대로 1대1 풀 컨디션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. 네, 도전을 한번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어요, 근데? 크록스맨 포스트업 있잖아요. 네. 그게 통할 줄 알았는데 부딪히면 제가 그 힘이 반사돼서 밀려나오더라고요. 세트 슛은 제가 잡았는데 수비를. 네. 드리블 슛은 좀 놔줬어요. 네. 근데 흔들다가 쏘는 것도 옛날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 정확해져가지고 진짜 맞게 어려울 것 같아요. 나 너무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크록스맨이랑 더 마스크 아니요 사양할게요. 힘이 진짜 세세요.